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아이고 힘들다. 집에서 걸어왔거든요. 집에서 치과까지 한 30분만 걸어오면 돼서 지금 치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어금니 사랑니 있는 데가 좀 불편해서 그날은 예약을 했는데 또 오늘 되니까 또 안 아프네요. 네, 근데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을 해서 어차피 예약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치과로 왔어요. 네, 우선 치과 진료 받고 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뺐더니 사랑니 빼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도 자신 있게 빼러 가십시오. 네, 저기 보이는 힐탑 치과 의원에서 뺐어요. 저기 선생님 되게 잘해주세요. 친절하시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과 맞은편 약국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약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10시가 안 됐어요. 9시 40분? 근데 저번에 위에 사랑니 두 개는 다 뺐거든요. 근데 아래쪽도 잡고 음식물 끼고 이래서 이제 오른쪽 뺐고요. 다다음 주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왼쪽도 빼려고요. 네, 근데 아래 사랑니는 위랑 다르게 꼬매주시네요. 위에는 그냥 거즈만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아래쪽은 약간 위에보다 지혈이 덜 되나 봐요. 꼬매주셨어. 그래서 2주 후에 와서 왼쪽 사랑니도 빼고요. 여기 실밥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정형외과는 10시 45분이라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근데 정형외과 근처에 백다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추우니까 커피 마시면서 좀 기다릴게요. 백다방 보이시나요? 백스커피 보강점. 여기가 매장이 되게 넓어요. 여기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아이스커피가 나왔습니다. 약 먹으려고 물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물을 그냥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약 좀 먹을게요. 이것도 좀 볼게요. 눈이 아파요. 인공눈물. 이거는 인공눈물이고 이거는 인공눈물 유도액. 아직 잘 풀려가지고 좀 이상해. 남의 입 같아. 말하는 게 어눌하죠. 네, 커피 한 잔 마셨고요. 네,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이제 정형외과 가려고 나왔습니다. 정형외과가 여기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음악 들을게요. 제가 여기 동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단골 병원들이 다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형외과 가서 이모튼 또 처방 받아서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약을 두 달치 받았어요. 두 달치에 12,000원. 한 달치가 6,000원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내과 가서 이모튼 처방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주신대요. 꼭 정형외과 안 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귀찮으면 그냥 동네 내과에서 처방받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달 이후로는 선생님께서 연골주사 맞으러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6월 달 이후에는 또 무릎 연골주사 맞는 또 콘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 두 군데 갔다 왔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오후에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네. 아유, 힘드네요. 아침부터. 네, 좀 이따 또 정신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는 숙대입구역이고요. 정신과 가는 날입니다. 네, 5시까지인데 지금 4시 한 20분 됐어요. 네, 위에 올라가서 그냥 미리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네. 아침에 사랑니 뺀내가 이제 좀 욱신욱신하네요. 저번에 그 위에 사랑니 뽑았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아랫니 밴드는 살짝 꼬맸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많이 아프지 않은데 좀 거슬리게 해서 욱신욱신합니다. 네, 저는 진료를 다 마쳤고요. 네, 여긴 잠깐 동네에 다 왔는데 여기 잠깐 앉아서 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가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네, 여기 약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2주치 약을 지었어요. 네, 아침에 먹는 약은 그냥 그대로 했고요. 제가 밤에 먹는 약이 잠자는 데 별로 좀 도움이 안 돼서 요즘에 밤에 약간 심장 뛰고 이명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밤에 약을 좀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필요시 약도 바꿔주셨어요. 제가 잔합함정 먹었거든요. 근데 필요시 약도 오늘 다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바뀐 약 한 2, 3일 먹어보고 그 전에 약이랑 바뀐 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서 비교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영상 한번 또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병원 세 군데 다 다녀왔고요. 일 잘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좀 피곤하네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